네, 안녕하세요. 랩스캄 TV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제가 축구 리뷰를 많이 못했는데, 아시겠지만, 뭐, 날이 되게 덥기도 하고, 또 축구와 최근에 뭐 나와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축구와 리뷰를 할 만한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기다리고 있는 제품은 사실 오늘 리뷰를 하게 되는 울트라자 제품이었는데, 국내 출시는 뭐 일본은 원래 7월 28일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정상 출시가 되는데 한국 조금 늦어져서 한 일주일 정도 이 제품 계속 기다리느라고 이제 저희가 못했었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X의 이제 19.1 버전, 그 TF와 그 다음에 AGFG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 제품 리뷰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저희가 아마 곧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리뷰가 조금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요 울트라자를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본에 있는 저희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제품을 좀 빨리 받아서 리뷰를 했으면 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일본 친구가 월요일날 보내준다 그랬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됐어요. 아식스에서 엑스플라이의 빨간색 제품도 출시를 했고 또 요 울트라자 제품도 아식스에서 나오는 뭐 최고급 축구화 근데 다행히 이제 국내에도 정식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죠. 향후에 그 아식스 축구화들을 이제 국내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기 때문에 뭐 오늘도 이제 온라인에서 그 판매가 계속이 되고 있고 오프라인 판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엑스플라이4는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일부 판매가 되는데 이 제품만은 지금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도 급히 온라인에 주문을 해서 조금 전 도착을 했어요. 조금 전 도착을 해서 이제 제가 제품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해봤고 그 다음에 아식스 측 설명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발을 넣어보고 몇 번 킥을 해보고 한 그 다음에 발을 디뎌본 이제 그런 그 총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요 리뷰를 먼저 진행을 해드리는데요. 아식스가 이 제품에 이제 너무 잘 아시겠죠. 여기 지금 그 한드레 이니에스타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니에스타와 이제 공동 개발했다. 물론 엑스플라이4도 이제 이니에스타 공동 개발이죠. 그래서 요게 울트라자가 나올 때 울트라자는 혹시 이제 엑스플라이4를 대체를 하는 축구화이냐 최고급 사양에서.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DS라이트라는 명칭 자체가 여기나 들어가 있지는 않고 엑스플라이4는 여전히 DS라이트라는 명칭을 쓰죠. 그래서 DS라이트를 명칭을 쓰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엑스플라이가 뭐 2,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근데 아마 내년쯤이면 또 5가 나오겠죠. 개인적으로 지금 엑스플라이4는 요 근래 제가 한 10년 가까이 저도 TF만 신고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했는데 뭐 간간이 이제 FG를 뭐 사용을 하긴 합니다. 새 축구들이 나온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FG, AG 모델, 주로 AG 모델이긴 한데 아디다스 AG 모델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그 아식스 엑스플라이 4 FG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달 연속으로 계속 조금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비가 젖어서 건조를 시켜야 되는 날을 제외하면 그 중간 날에는 뭐 TF를 신든지 아니면 유발 442 제품 그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돌아갈 수 있긴 하지만 건조 상태가 되면 계속해서 지금 두 달 넘게 연속으로 일주일에 평균 4번에서 5번을 엑스플라이4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식스 이전 제품들 테스트모니아라든지 제기억서는 이제 그런 제품들 사실 마지막이고 티그리아라든지 뭐 여러가지 제품들이 나왔을 때도 그런 제품들은 대개 이제 개인 수집용으로만 갖고 있었고 실제 사용을 못했었고 실제 사용했다는 거는 이제 뭐 인젝트죠. 인젝트 2000이나 이런 제품들이 뭐 최근 이제 그 리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리빌드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 출시된 제품들까지 13년 나왔던 제품까지 사용을 했었던 거 제외하면 사실 아식스와 인연이 없어서 아식스가 리셀 제품을 출시를 할 때부터 사실은 이제 아식스 제품을 실제로 신는다는 생각은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이긴 한데 그 아웃솔 구조, 스터드 구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제가 그 신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아식스랑 멀리 떨어져 있다가 엑스플라이4를 리뷰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이죠. 그러니까 이니에스타가 신고 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고는 아식스 축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 엑스플라이4가 굉장히
좋은 축구화라는 걸 알게 됐고, 집 두 달 가까이 사용하고 나서의 실제 후기는 다 만족스러워요. 다 만족스러운데, 다만, 그, 신발의 내구성이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 이제 그, 제가 나중에 실착 리뷰를 하게 되면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이음새 부분들이 빨리 벌어지는 경향성이 발견이 됐어요. 물론 제가 너무 축구화를 딱 맞는 사이즈를 신어서, 발에 흔들리게 되면 이제, 그 흔들림에 따라서 축구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좌우에 힘을 받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 스티칭이 없이 단순히 본드 접착에 해서 부착되어 있는 부분들은 강한 힘을 받으면 약간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벌어졌고, 물론 이제 벌어져서 못 씻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부 벌어져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뭐 계속 신을 수는 있지만 내구성 자체가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게 강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물론 건조성도 뛰어나고 경량성이라든지 볼필이라든지 뭐 베어풋 개념은 너무 잘 그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인데, 단순 그 사실 엑스플라이 4 같은 경우는 뭐 소재로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쪽에 캥거루고 뒤쪽에 일반 인조 가죽이고, 다만 이제 요 아웃솔 플레이트가 약간 이제 이렇게 그 별 모양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솔과 아웃솔 그 다음에 그 뭐죠? 이 스터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스터드 프레셔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FG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여러 번 댓글 같은 데 답을 드릴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제 고 엑스플라이 4를 신고 풋살 경기장이 아닌, 그러니까 풋살화가 아닌 그냥 이제 정규 규장에서 우리가 큰 경기를 할 때 TF를 대체할 정도는 된다 이거죠. 그래서 TFR가 사실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TFR을 신으면 발이 편한 점도 있고 발바닥을 이용해서 볼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사실 그 정도는 웬만큼은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제일 좋은 건 이제 키킹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롱킥을 하거나 슈팅을 할 때 TFR보다는 그 발 중족부 쪽에 있는 하단에 그 플레이트의 단단한 플레이트가 발을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킥력의 손실이 적죠. 그러니까 이게 휘어지면, 여기가 휘어지면, 휘어지거나 아니면 고무로 돼서 물렁하게 되면 발이 움직이면서 공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을 때리면, 우리는 사람이 발로 찬다고는 하지만 공 입장에서 보면 공이 사람을 때리는 식이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공이 단단해서 발을 이렇게 제껴지게 만들면 이렇게 나가는 힘에서는 킥의 힘이 상쇄가 생기죠. 그래서 TFR을 신고는 온전히 자기 힘, 발의 힘만을 믿고 이제 공을 차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아주 강하게 날아가는 느낌은 없죠. 축구화를 신었을 때. 이렇게 단단한 플레이트가 있는 축구화를 신었을 때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TFR는 발이 편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구사를 해야 되는, 풋살이 워낙 다양한 구설, 그 축구 기술을 구사할 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TFR가 굉장히 좋지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가 이제 엑스플라이 4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됐고, 뭐 무엇보다도 제일 좋았던 거는 여기에 이제 발의 족형, 제 족형하고 축구화가 갖고 있는 족형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저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울트라자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요 제품이 배송되어 오는 걸 알고, 사실 이제 이런 축구화를 사면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사실 이제 설레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새 제품들을 보거나 하는, 이제 그,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뭔가 주문을 해놓으면 이제 그게 배송이 올 때까지의 그 설레임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 요 아식스 울트라자를, 받아보고, 아직 실착을 제가 이제 경기를 통하는 실착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이 축구화는 어쨌거나, 아식스사가 그 인젝터, 예전 샤페라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인젝터 놓았고, 그 다음 DS 라이트 시절로 들어왔다가 이 울트라자라는 시기에 와서 비로소 축구화 제작에 한 획을 걷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제품 자체의 완성도가 놀랍습니다.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미즈노 모델, 특히 메이드 인 재팬 모델들에 대한 굉장히 높은 평가와 호평이라 그럴까요? 호평이 이어졌다고 하면, 엑스플라이 4는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제품의 완성도가 아주 높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 사용했을 게, 실착을 했을 경우에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축구화거든요. 제 경우에. 근데 그 제품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축구화가 어떤 그 기능적인 면에서의 어떤 특성을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 장점 부각시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제품을 통해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 제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이니에스타 제품은. 이 이니에스타 제품은 신발의 그 제작 방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도 완전히 달라졌고 그 전에 아식스 축구화는 어쨌거나 완전히 한 그 챕터를 새로 써나가는 이제 그런 느낌의 축구화가 됐고 이 울트라자가 이제 19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다음 이제 모델들이 개선 모델들이 진행이 되면서 또 어떻게 이제 벌써 진화가 될까 하는 이제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궁금증이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완성도는 놀랍습니다. 놀라워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그 한번 디테일들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알듯이 아디다스의 선수 직업용 제품들이 그 샤인펠트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나이키는 이제 몬테벨로나 이탈리아 공장에서 선수 직업용을 만들잖아요. 뭐 미즈노는 오사카에는 뭐 그래서 다 선수들을 위한 축구화든 뭐 어떤 특수 운동화를 다 제작을 하고 있고 아식스도 마찬가지로 고베에 있는 스포츠공학 연구소에서 그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수들 제품들을 지급을 하고. 예, 여기에 그 이 울트라자 제품도 이제 이니에스타랑 그 공동 협업을 해서 이니에스타용 샘플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급용을 만들 때 요 제품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요 자카드 넥스 스킨이라는 맛 그 니트 같아요. 일단 일종의 니트에 이제 코팅 처리가 되는 제품이고 여기에는 이제 캥거루 가죽인데 여기 사용된 캥거루 가죽의 이름이 보통은 이제 굉장히 캥거루 가죽이죠.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면 이게 또 나름 등급이 있으니까 그 캥거루 레더 아니면 뭐 이제 프리미엄 캥거루 레더 뭐 이런 식인데 여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플래티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늄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했고 문제는 이 캥거루 가죽을 재단을 할 때 보통은 우리가 원피가 이렇게 있고 그거를 일정한 틀에서 그 대량 생산인 경우에는 찍어내죠. 물론 이거는 원산지가 이제 그 일본 고베나 아니고 그 베트남에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식스는 뭐 엑스플라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이 아예 없는데 그 베트남에서 만들긴 하지만 선수 취급용을 제작을 할 때 뭐 이제 대량 생산인 경우에는 어퍼에 가죽을 넣고 가죽의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그 트레스 같은 그걸로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커팅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부품을 여기에 뭐 스티칭을 하고 이제 뭐 패딩을 붙이고 이런 식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일본 지금 이 아식스가 선수 지급용으로 만드는 제품에 요 캥거루 가죽을 재단하는 방식은 보통은 그런 우리가 사용하는 날에 의해서 이렇게 프레스로 찍어내는 방식 이런 게 아니고요. 마하 2 정도의 강한 속도를 갖고 있는 물을 분사를 해서 예, 절단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절삭면이 굉장히 곱도록 해서 제품을 가공을 하거나 할 때 그 사용하는 기술인 걸 알겠는데 그거를 여기에 사용을 해서 가죽의 어떤 절단면이 매끈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선수들한테 지급되는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가 있고 그 마하 2 속도로 분사하는 그 제품 기계에도 일본에서 만들어서 아식스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코미컨가 하는 뭐 일본 그 기계 제작회사가 만드는 제품인데 그걸로 재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요 만드는 플래티늄 그 가죽, 요 캥거루 가죽에 얘네들이 그 여기 스티칭을 하죠. 여기 스티칭을 요렇게 해서 있는데 그 재밌는 거는 이 축구화가 지금 이니에스타와 협업을 했는데 제품의 기본 컨셉은 민첩성이에요. 그러니까 어질리티. 그러니까 이제 여러 방향으로 뭐 그 이니에스타가 공간 창출과 공간을 활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공간에 적절하게 패스를 보내거나 본인이 뚫고 들어가서 플레이를 잘한다. 이제 이런 컨셉이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민첩성을 극대화시키는 축구화. 그래서 여기 밑에도 지금 사실 이렇게 X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 미주노에서도 말하듯이 D그루브처럼 뭐 이제 X그루브라고 해서 뭐 방향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보조스터들도 마찬가지고 그 삼각형에. 그 다음에 뭐 미주노에서도 여기 그 뭐죠? 여기 D그루브 같은 거 이런 것들 있고 여기 뒤틀림 방지 플렉스 하게 이렇게 움직이지만 실제로 이제 뒤틀림 방지를 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미주노가 추구하는 기술이고 그 미주노가 추구하는 기술들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도 그대로 다 구현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블라도 최근에는 이제 아예 어질리티 민첩성 뭐 이런 걸로 완전히 그 축구화의 컨셉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조형도 바뀌어서 전혀 다른 3에 와서는 지금 전혀 다른 성격의 축구화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그 커팅되어 있는 캥거루 가죽이 플래티늄인데 정말 부드러워요. 우리가 TM4-8 리뷰를 할 때 그 나이키 사용하는 얇게 가공되어 있고 패딩 처리가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이 그 무늬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그 가죽 캥거루 가죽이 얼마나 부드럽고 얇은가를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축구화 가죽만 본다 그러면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발을 넣고 발을 넣어보고는 이게 캥거루 가죽 맞나 할 정도로 다른 캥거루 가죽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나중에 뭐 캥거루 가죽 자체가 스티칭이 안 되는 상태로 이게 그 미즈노 나이키 TF처럼 그냥 민자형 이런 스티칭이 없다 그러면 빨리 늘어나겠죠. 그러나 이 축구화인 경우에는 민첩성 컨셉을 갖춰서 민첩성이 예를 들면 360도 전방향에 움직일 때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때 어떤 축구화가 어떤 형태로 기능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보통은 우리가 왜 꽃바문대라든지 뭐 이런 미즈노 같은 이렇게 그냥 일직선상으로 이제 스티칭을 내죠. 그래서 가죽의 좌우 느림 뭐 이렇게 앞뒤로 늘어남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데 이 제품인 경우는 X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X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작은 가죽 스티칭 형태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발이 회전을 하거나 할 때 한쪽으로 발이 치우치면서 발의 충격이 가는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스티칭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아식스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 그 스티칭 수도 일정한 패턴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 스티칭이 몇 가지의 패턴 무늬처럼 이렇게 두 줄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요게 간격도 10에서 11mm 정도로 굉장히 조밀하게 만들었고 여기 2.5cm 정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요 스티칭이. 그래서 그 발에서 발이 움직임으로서 발끝이 움직이면서 받는 충격들이 최소화되어 있어서 엑스플라이를 신어본 사람 보신 분들은 아마도 여기가 훨씬 더 엑스플라이보다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드실 거고 또 엑스플라이는 발이 굉장히 딱 모아주는 느낌이 드는데 비해서 조형이 잘 맞을 경우에 이 축구화는 그것보다 약간 더 발의 움직임에 여유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드러워져서 신발 안에 발이 들어간 이후에 발의 움직임의 가동성이 약간은 더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거는 홀드성에서는 약간 뒤처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천연 가죽이 천연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부위 옆으로는 자카드 넥스스킨이라는 아식스에서 개발한 소재인데요. 요거는 지금 단순 인조가죽은 아니고 그 아마도 니트 소재의 소재를 가지고 약간의 신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축성이 있지만 이제 그 신축성이 있는 거는 코팅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 크게 느낄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 신발은 요 캥거루 가죽 부분에 굉장히 부드럽지만 캥거루 가죽 자체가 미즈노에 비하면 약간 더 두껍게 가공이 된 미세하게 느낌이 들고 여기에 지금 스티칭이 되어 있는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만져서 손을 넣어보면 패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라이닝 패드가. 그래서 요 패딩의 두께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엑스플라이보다 더 두껍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발 전체가 주는 느낌상으로는 이 축구화가 훨씬 더 부드럽고 두터운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그 엑스플라이와 비교를 하면 발볼은 어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의 발볼을 갖고 계신 분이라도 이 축구화가 발볼이 좁다고 느끼시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발볼이 약간 좁다고 느끼더라도 여기에 있는 니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들이 끈으로 조정이 되는 것들에 의해서
거의 모든 분들한테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약간 발볼이 넓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축구화를 착용을 해보시면 그런 부분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카드 넥스 스킨이 아식스에서 어쨌든 첫 번째로 시도하는 니트 계열의 소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코팅이 잘 되어 있고, 여기 아식스 라인은 커팅 웰디드 스트라이프라 그래서 용접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PU 코팅의 위에 다시 PU 코팅을 얇게 입힌 상황이어서, 선으로 예를 들면 박음질을 한다든지 하는 전통적인 아식스 축구화에는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치 이제 그 우리가 프린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식스 쪽의 설명으로는 커팅 웰디드라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낸 다음에 이게 용접 형식으로 부착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형식으로 이 스트라이프를. 그래서 부착이 되어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그 캥거루 가죽과 넥스 스킨 사이에 있는 이음새 부분은 굉장히 그 조밀한 그 스티칭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바느질을 말씀드리는 건데,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웃라인 쪽으로 전체에는 지금 그 본딩 처리되어 있는 별도의 그 피 코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끈 같은 부분들이 조정이 될 때 요 한 번씩 더 커팅이 되어 있으면 이 끈을 잡아 당기는 것들에 의해서, 보시면 여기를 잡아 당길 때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요 그 구멍들, 요 구멍도 지금 선수 지근용들은 저희가 듣기로는 레이저 홀처럼 처리로 해서 일반 펀칭이 아닌 방법으로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힘을 당겼을 때도 여기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축구화는 물론 그 엑스플라이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인조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제 인조가죽인데, 우리가 미즈노 모를리아 네오 같은 제품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왜 여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얇게 잘 가공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요 모델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안쪽은 스웨이드 타입이어서 맥스플라이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식스 축구화를 신고 발이 미끄러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구멍들이 되어 있고, 특이한 거는 지금 뭐 이제 일본 축구화는 거의 다 무슨 여기 팔자형으로 이제 구부렸을 때 가죽의 구부림에 의해서 그 접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끈이 사실 이제 비대칭식으로 약간의 레이싱으로 그 뭐 레블라는 이렇게 굉장히 크죠. 여기에 있는 끈 구멍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크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현재 미세하게 되어 있어서 발의 밀착력을 높일 수 있는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끈이 보통 좌우로 흔들림, 그러니까 슈가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즈노 몰리아 레블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아예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그 아직 자동 못 움직이고 하는데, 여기는 그 구멍을 지금 두 개를 더 만들어놔서, 보통은 이제 한 개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서 축구화를 신고 플레이를 하더라도 텅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도록,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강제로 이렇게 하더라도 잘 안 돌아갈 정도로 비교적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라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퍼 안쪽에 들어가 있는 라이닝은 여기 안쪽에 들으면 이게 생각보다 약간 두툼한 게 놀라워요. 자카드 넥스킨이라고 부르는 이 아식스 안쪽에 있는 라이닝이 생각보다 두툼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의외이긴 한데요. 여기 지금 그 안쪽도 이제 라이닝이 되어 있고, 라이닝이 마치 약간 그 도톰한 스폰지 아니면 두꺼운 그 천처럼 이렇게 지금 안쪽 신발 안쪽을 다 감싸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두께가 사실 그 기본으로 저희가 X에 이제 리뷰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그 축구화들이 어퍼 안쪽에 라이닝을 얇게 해서 볼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살짝 두꺼운 부분이 약간 의아스럽게 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축구의 무게에 그대로 다 반응이 돼요. 물론 이제 커팅웰 이런 뭐 그 저 접합식에 되어 있는 스트라이프 이런 것들은 무게를 줄인 요소이어서 좋긴 한데, 여기에 있는 스티칭의 가죽대에 있는 두께,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스티칭과 그 다음 패딩 처리, 그 다음 여기 라이닝에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신었을 때 발을 굉장히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엑스플라이와는 확실히 다른 성격의 축구화이기도 하고 엑스플라이의 베어풋 개념의 축구화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발을 넣어보면 아, 이 축구화는 엑스플라이 연장인 연상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아식스가 완전히 새로운 뭐 사일로라 해야 될까요? 새로운 컨셉 축구화를 개발을 했다는 게 이런 것들이 확실히 느껴질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결국 요 이제 아웃솔이겠죠. 이 아웃솔인데 왜냐하면 전에 무슨 나이키나 이런 쪽에서 여기 뒤쪽에 에어를 집어넣어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들 그게 있었는데 아식스는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그 뒤쪽에 힐 쪽에 충격 흡수의 소재는 프로 그 게일을 썼었죠. 그 게일을 쓴 지가 벌써 한 30년 넘은 것 같은데 30, 40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 뒤에 요 밑에 지금 퓨즈 게일이라고 그래서 아식스 쪽 설명으로는 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요 실제로 손으로 눌러도 여기 게일이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눌러지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 그 많은 분들이 나이키가 왜 그 앞쪽은 일반 라운드형의 뭐 스터드를 쓰더라도 뒤쪽이 그 블레이드 타입의 기역자형 이런 블레이드 그걸 쓰게 되면 그립성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불편하다고 느끼고 너무 지나친 그립은 이제 방향전환이 방해가 되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뉴발란스 442에서 설명될 때 이 아웃솔과 연결되어 있는 요 그 스터드가 약간 유연하게 움직이는 경질 소재인 경우에는 오히려 방향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블레이드 타입으로 비록 되어 있긴 하지만 방향전환을 급격하게 많이 뒤축으로 사용한 형태로도 방향전환을 하더라도 여기에 회전성 그립성은 그 미즈노 레브라 3처럼 의도적으로 손실을 시키되 그 방향전환성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여기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여기 그 플레이트에 요 앞부분과 뒷부분 연결시키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쉔크라고 보통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 쉔크에서 토션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의 디틀림 그러니까 방향전환 시 이제 디틀림을 방지한다 그런데 뭐 그걸 사실 체감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경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어서 이 쉔크 부분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굴곡성, 이 회전성에 비틀림을 이게 막아줘서 방지가 돼서 내가 미쳐받는 동작을 하는데 도움이 이런 걸 느끼기 사실은 힘들겠지만 그거를 다 떠나서 이 축구화는 어쨌거나 발이 굉장히 편합니다. 지나치게 편하다고 해야 될 정도로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보면 발볼이 넓어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신었을 땐 발볼이 굉장히 넓어서 이 안쪽에 신발 안쪽에 있는 전체적인 공간 토박스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 자체에 굉장히 공간감이 큰데 그것도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자세히 봤더니 요 아웃솔 플레이트 옆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아식스 축구화가 대부분 이제 그 엑스플라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실제 발볼이 좁진 않은데 그 이쪽에 이 여유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굉장히 폭이 상당해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는 것과 실제로 발을 넣었을 때 발이 느끼는 공간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든지 다 착용을 했을 경우에 발볼이 좁아서 축구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을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엑스플라이스 인조가죽에서도 여기가 그 얇은 인조가죽이었기 때문에 발의 흔들림에서 그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엑스플라이가 근데 이 제품은 아직 실착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 니트 부분이 과연 그 일반 인조가죽만큼 잘 지지를 해줄지는 실제 실착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을 부분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 아식스에서 만든 그 인솔인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식스 인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미즈노는 굉장히 인솔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나이키는 이제 포론을 쓰기 때문에 포론에 의한 충격 흡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손하신 분이 계시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인솔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굴곡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킬레스를 받쳐주는 부분 그 다음 아킬레스 아니라 여기 그 중족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화면상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안되면 저희가 사진을 올려드리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올라와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이게 살짝 들어가 있고 아마도 이제 그 발 요렇게 우리가 그 풋프린트를 찍게 되면 발볼 이렇게 되어 있고 고기에 살짝 그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고기를 메꿔주는 형태가 아닐까. 실제로 여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인솔은 지금 그 부분이 살짝 튀어 오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축과 다른 축과는 약간 그 차별성이 있고 인솔 자체가 인솔의 두께는 뭐 보통 다른 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여기 포론 소재라든지 이런 정보는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인솔 사용되는 우레탄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대신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정도. 물론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뭐 통기가 된다든지 하실 수가 없는 게 바닥 쪽에 통기성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통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아니면 뭐 수분을 배출한다든지 물에 젖었을 때 이제 그런 작용은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요렇게 해놨음으로써 이제 뭐 무게를 줄인다든지 한다는 약간 그 도움이 되겠죠. 안쪽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말 일본식 축가로 스티칭의 자국이 전혀 없게 보면 보통은 안쪽에 이제 스티칭 자국이 있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 축가는 놀랍게도 그 리벳 자국이라든지 스티칭 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안쪽 전체가 바닥이 이 인솔을 드러내고 나면 그래서 그 상당히 놀랍고 이제 리벳의 흔적은 여기 지금 앞쪽에 하나가 있듯이 여기 만져보면 안쪽을 이렇게 해서 만져보면 이 리벳의 흔적은 여기서 안쪽에서 느껴지긴 합니다. 그거 말고는 여기에 지금 축구 안쪽에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여기가 매끈하게 완전히 본딩 접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식스가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신발을 통해 축구화를 떠나서 어떤 우리가 슈즈를 통해 스포츠 슈즈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여기 플레이트 이게 실제로 안쪽에 있는 게 미드솔인데 미드솔이 아웃솔과 잘 결합이 되거나 스터도 잘 결합이 되면 발의 안정성이 그래도 높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힐 카운트는 여기 지금 안쪽에 한 겹 더 두껍게 해서 여기를 이니에스타 로가 들어가는 이 주황색 부분이 두툼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두툼하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경직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되는 대신에 홀드성, 그러니까 여기 안쪽으로 지금 이 그 힐이 들어가고 나서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걸리고 나면 요 위쪽 여기서 요까지 온도까지 부분에서는 요 힐 카운트 뒤에 아킬레스를 메꿔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밀착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슈즈의 이제 입구 쪽, 입구 쪽에 여기 부분들이 이제 보통 패딩이 많이 처리가 되는데 여기도 굉장히 두툼하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락다운, 우리가 흔히 락다운이라 그러면 신발이 들어가서 락이 돼야 되잖아요. 딱 잠기는데 그 잠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축구화를 해서 신었을 때 발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두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보강으로 끈으로 조이면 발의 밀착성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축구화는 어떤 형식이든지 아마도 그 발의 흔들림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죽이 너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발볼에 여유가 있는 시기여서 그게 이제 하나 변수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그 플러스 5mm 이라고 지금 나식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축구화가 뒤축을 5mm 높여서 보통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보다 만약에 그 급 스프린트를 하거나 할 때 빠른 출발 퀵스타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나이키 운동화 최근에 내고 입혔던 그 모델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요게 그 웨이프 플라이인가요 이름이? 웨이프 플라이 4%라고 넥스트 퍼센트라고 불리는 건데 그전에는 이제 4% 이렇게 되어있던 건데 이 평범해 보이는 신발이고 놓으면 뭐 앞쪽이 약간 들리는 것 말고는 크게 그 특징적인 점이 없는데 이 운동화를 신으면 특이하게도 몸이 전방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신부 뒤쪽이 이 굽이 높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원인을 못 찾았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 러닝을 해보고 나서 해봐야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자체 신어보질 않아서
아주 특이해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앞으로 한 5도 이상 정도 뭐 이렇게 기울어진 듯하니까 그 러닝을 할때 마치 스타트 라인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몸을 숙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도 축구화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식스에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여기 뒤에 플러스 5mm라 그래서 뒤축을 높여놓은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 뒤축에 지금 힐카운트 5mm 플러스 5mm가 나름 이제 아식스가 그 새롭게 창안해낸 방식인데 이것들이 이제 다른 브랜드에 착용이 될지 아니면 아식스에서도 계속 갈지 모르겠고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굉장히 두툼해요. 여기 보시면 두툼하고 여기도 지금 그 아웃솔을 감싸고 있는 힐도 굉장히 단단하게 이 아래쪽을 감싸고 있어서 어쨌거나 슈즈 전체가 주는 그 여기 중족 부분의 전체적인 아웃솔 플레이트의 강성은 단순하게 딱딱한 정도를 넘어서 안정적이지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다 갖춰져 있는 축구화. 그러니까 나이키는 과거에 뭐 카본을 쓴다든지 그러면 나이키는 뭐 어쨌든 예전에 카본을 소재를 쓰거나 아니면 카본 뭐 3-2레이어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최근까지도 나온 제품들 대개 보면 이제 앞소리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들죠. 근데 그 이 아식스 제품들 뭐 엑스플라이도 마찬가지고 여기 울트라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부분이 완전히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차별화되어 있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여기 지금 사무실 바닥에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 바닥에 신고 발을 올려봐도 그게 없어요. 충격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뛰어나고 그 충격 흡수 스터드 프레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기 인솔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인솔의 덕분인지 아니면 이 축구와 스터드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그 설계상의 방식. 그러니까 이제 이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레진이라는 뭐 수지를 쓰더라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보통 이제 여기 약간 내구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한 열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에 이런 아웃솔을 붙일 때 온도 약 160도 정도에서 이 PVC가 접촉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레플리카의 이제 그 선수 이름 같은 거 마킹하는 온도도 되게 140에서 160도 정도 설정되듯이 대개 이제 PVC는 160도 정도 온도에서 이 밀착이 되고 아웃솔을 부착을 하게 되면 그 상태로서 그대로 가는데 요게 사용되는 소재들이 대개 이제 PVC 제품들이니까 그 온도에서 부착을 했을 때 완벽하게 부착이 되고 또 요 스터드들이 뭐 형태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배열에 따라서 약간씩 그 스터드 압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중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여기 이제 여기를 그 얘네들은 토크 트러스라고 지금 명명한 부분인데 이 토크 트러스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게 설정이 되어 있죠.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이게 두껍게 보이진 않는데 여기 인사이드 쪽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가 되면 스터드 프레셔는 어느 정도 충분히 다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뭐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은 뭐 그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정도에서 충분히 다 설명이 됐다고 보고 이제 엑스플라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울트라자로 갈 것이냐 요 두 가지가 남긴 하는데 엑스플라이를 사용해 본 바로는 요 제품을 지금 발을 넣고 신발 끈을 묶은 상태에서 공을 킥킹을 해본다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과연 이게 어질리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고 발의 밀착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발의 흔들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책 리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피드백을 드리는 영상을 아마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그 아식스의 기술의 총화, 그러니까 모든 축구화로서 현재 아식스가 갖고 있는 기술상으로는 다 동원이 됐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자체적인 완성도는 높은 축구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민첩성의 컨셉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왜 민첩성 컨셉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냐면 이 신발의 무게가 250g 정도 넘는 것 같아요. 255g, 한 260g까지 가는 정도니까 최근에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어떤 형태로 신발을 만들든지 무게를 210g 이하로 떨어뜨리고 있고 미즈노 모렐리아 베타 모델 최근에 이제 이미지가 공개되고 곧 출시가 되겠지만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 모렐리아 네오보다도 10g을 더 드러냈다고 하니까 뭐 사이드를 다 메시라 해서 버렸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한 180g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량화 축구화의 현재
그 추세와는 약간 역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퓨즈겔이 들어갔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아우스 플레이트 굉장히 두껍게 물론 엑스플라임 해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용되어 있는 PVC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기 힐 카운트 같은 경우도 그냥 익스터널을 썼든지 인터널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한번 마감이 되면 되는데 여기 아웃솔에서부터 지금 연장되어 있는 이 힐 카운트의 보강 그 플라스틱 PVC 부분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 지금 되어 있는 이 넥스킨 위로 다시 또 더 두꺼운 형태의 지금 보강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안쪽에 그 라이닝의 천이 뭐라 그래야 되지? 한겨울에 무슨 보온 섬유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약간 두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지금 축구 엔트런스 엔트리 입구 쪽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패딩이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무게 증가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축구화가 250g이 넘는 무게로 되었고 결국에는 지금 이 축구화를 신어보면 우리가 사일로상에서 무슨 스피드다 아니면 컨트롤이다 아니면 뭐 어질리티다 아니면 컴포트다 아니면 터치다 뭐 이런 감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아직 실착을 하기 이전까지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컴포트예요. 그냥 발이 편한 축구화. 그러니까 어질리티라고 하더라도 축구화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레블라도 220g, 230g까지 떨어뜨린 마당인데 아식스가 만든 최첨단 축구화가의 무게가 250g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했다는 거는 엑스플라이와는 극적인 대비가 되어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반대로 엑스플라이를 신었던 사람이 과연 이 축구화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할 것인가? 그러니까 두 제품을 다 동시에 사용을 해본 입장에서 어떤 축구화를 선택하고 내 발이 어떤 게 더 좋을 거냐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축구화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믹스트를 해서 신는다고 이것도 신고 엑스플라이 신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나고 과연 엑스플라이가 주는 어떤 발의 안정감이 이 축구화에도 그대로 다 느낄 수 있고 동시에 더 편한 감이 더 추가가 된 모델로 과연 그 인식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아식스가 어쨌든 뭐 자체 브랜드에서 가장 최상급 축구화를 국내 출시해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요. 반면에 또 가격은 사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플라이 4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해서 그 축구화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하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높은 가성비였어요. 일본에서도 19,000엔 이상으로 출시가 되고 그거를 할인받지 못하는 한국에서 주문하려 그러면 뭐 배송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소 관세까지 포함하면 25만 원 이상은 줘야 되지만 한국에서는 189,000원의 가격으로 출시가 됐고 그 다음 직영점이 아닌 일반 개인 매장에서는 10% 정도는 할인이 되니까 뭐 17만원 중반 뭐 이렇게도 어쩌면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제품인 경우에는 일본 출시 가격이 21,000엔 정도로 일본 현지의 출시 가격으로 보면 19,500원 정도 되는 엑스플라이와 비교하면 1,500엔에서 2,000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00, 2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한국에서는 엑스플라이가 189,000원인데 비해서 이건 249,000이니까 6만원이 더 올라간 가격입니다. 물론 그 가격도 각 브랜드의 최상급 모델 가격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뭐 미즈노 레블라라든지 이런 게 339,000원이고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그 플러스 모델들이 뭐 349,000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비하면 그거에 비하면 뭐 약간 저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출시 가격과 비교해서 국내 가격이 조금 더 높다는 거는 엑스플라이가 저렴하게 나온 거에 대비해서 보면 약간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몰에서만 현재 판매 중이어서 뭐 할인 같은 게 전혀 적용이 안 되니까 25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제 불만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실착을 했을 경우에 210g 정도 되나요? 엑스플라이가? 뭐 그 정도 굉장히 경량인데 그거에 비해서 40에서 50g 정도가 더 나가는 축구화이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뒤쪽 축이 더 높고 더 단단하고 대신에
오퍼는 더 부드러워진 형태의 축구화. 이 울트라자를 실착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 개인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아마 오전 운동에 아마 이걸 제가 테스트를 해볼 계획인데요. 그 테스트 결과가 또 나오면 이 영상과 함께 많이 봐주시면 이 축구화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아식스 코리아에서는 이거를 한정판처럼 생산을 해서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서 뭐 제품들이 다 이미 매진된 상태에서 국내에서 구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저한테 메일 주시면 뭐 제가 구입을 할 수 있는 다른 곳을 국내는 아니지만 알려드리면 비슷한 가격으로는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국내에서 구입하실 수 없는 경우에 저희 리뷰가 올라가기 전 아니면 이후까지 아식스 온라인몰에서 계속 잘 판매가 되면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엑스플라이와 두 모델을 잘 비교를 해보시고 본인에게 더 적합한 모델이 어떤 건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울트라자가 울트라인가요? 울티모라는 뭐 궁극의라는 멤버가 데스프레자인가 하는 뭐 기술 뭐 이런 거를 합친 합성어로 이제 울트라자라는 모델명을 만들었고, 그 울트라자의 합성어는 이 안드레 니스타라는 여기 AI라고 되어 있는 이 뭐 워낙 훌륭한 선수였죠. 바르셀로나 시대를 이끌어서 바르셀로나 역사에 아마 사비, 이니에스타, 메시 이 선수가 이뤄냈던 거는 과거에 그 누구도 아마 뭐 누구보다도 더 높이 아마 평가가 향후에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본에 와서 지금 안드레 이니에스타가 뭐 축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축구 개발 같은 데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좋은 축구화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또 저희가 이 축구화들을 한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편하게 소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또 이 울트라자 1이라고 하면 이제 향후에 또 나오게 될 2, 뭐 3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나중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무게가 줄어드는 쪽으로 그리고 라인이 개선된 쪽으로 결국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아웃솔 뒤축에 지나치게 지금 두텁거나 아니면 높아진 부분 이런 부분이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축구화이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뭐 급히 제가 지금 울트라자 모델을 받게 돼서 뭐 간단하진 않았군요. 이것만 해도 벌써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으니까, 울트라자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축구화 선택에 도움이 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